보통 사람의 믿음은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플래터링. 돋보인다. 이걸 플래터링 아처마다 아버다 이런 식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대중들을 믿죠. 뭘 믿냐면, 대대를 믿죠. 그들이 더 지적이라고 믿고, 공평하다고 믿죠. 그리고 더 좋은 디스크라이버.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덜, 프리지스드. 평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뭐보다? 보통 사람보다. 이것은 에세이 돋보이죠? 네, 이것은 사실인데, 왜? 일반적인 대중에게 사실이죠. 뭐만큼이나. 여기, 그니까, 좀 더 여기 생각된 거지. 사실인 것만큼이나. 뭐의 사실인 것만큼이나. 대학 학생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교수에게서도 사실인 것만큼이나 일반 대중에서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세트의 믿음은 알려진 데 뭐라고 알려졌다? 이런 효과라고 알려졌다. 근데 뭐의 이름을 따서? 허구의 소설의 커뮤니티, 스토리에 있는, 근데 이 사람에 의한 소설에 의한 허구의 커뮤니티의 이름을 따서 레이크 이런 효과라고 알려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곳이야, 곳이?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 곳이죠. 다시 조사인데 어떤 조사? 고등학교의 졸업반의 조사, 미국의 졸업학사가 발견하기를 대절하겠는데 70%가 생각했던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평균 이상의 리더십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단지 2%만 믿었죠. 그들이 뭐라고 해서 평균 이하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학 교수들 중에 94%가 생각했는데 그들의 일에 뛰어났다고 생각했죠. 뭐보다? 그들의 평균 동료들보다 그들의 일에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죠.